몰라서 손해보는 특약의 진실 베스트5 중에 이제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이번 비 특약은 피하는 게 상책. 조금 전에도 이번 비 특약은 대표적인 역마진 특약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황금나침반 앞으로 이번 비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골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757번님.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특약 중에 입원비랑 암, 상해 특약이 가격도 저렴하고 보장이 좋더라고요. 3년 갱신인데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주셨는데 이거 가입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65세 이상이라면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하면 보험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되 그중에서도 여기 이제 입원 일당에 대한 부분도 문의를 주셨는데 네. 비갱신형으로 상품을 준비를 하시더라도 비갱신형 입원 일당 특약은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암이랑 상해 특약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특약들은 어떤가요? 저희가 상해 특약은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1억 원 정도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성명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네. 실제로 시청자님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실 때 갱신형을 제안받았는데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혹은 이게 많이 보험료가 오를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연령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청자분께서 지금 연령에서 만약에 그 제안받으셨던 갱신형 상품과 다른 곳에서 비갱신형의 진단금에 대한 이제 보험 그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시면 보험료 차이가 못해도 네다섯 배는 되세요. 오, 차이 엄청나네요. 암 진단에 대한 특약 하나로만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꼭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끝자리 5445번님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52살 여자입니다. 3월에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직접 치료가 아니라서 입원비를 못 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원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그 요양병원이라 그런가요? 왜 입원비를 안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요양병원에 가셨대요. 네. 그럼 치료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쉬러 가셨을까요? 아니, 너무 지쳤으니까 힘드니까 네. 쉬기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치료를 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요양 쉬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특약을 지금은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네. 오해 소지를 좀 가리기 위해서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는 특약으로 바꿨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쉬운데 그럼 입원비 보장받고 싶을 때 입원비 특약 말고 뭘 가입을 하면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진단금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의 질병들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원비 외에도 피하는 게 상책인 역마진 보험 어떤 게 있는지 좀 쏙쏙 뽑아주세요. 딱 들어봤을 때 아 내가 받기 쉽겠다 싶으면 다 역마진이세요. 아, 이렇게 왠지 좋아 보이고 네. 왠지 쉬우 받기 쉬운 건 다 역마진. 요거 부러지시면 30만 원 드려 그러면 돌아가다가 주변에 부러진 사람이 많으니까 네. 골절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 역마진. 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응급실 갈 수도 있겠지 역마진입니다. 생각했을 때 내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만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위험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험회사가 돈을 많이 받고요. 또 점점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이런 상해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죠. 덜 다치죠. 네. 위험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보험료는 많이 내니까 당연히 역마진이 되겠죠. 그렇군요.